휴지입니다. 휴지의 동물의 숲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지리개썸의 대표 휴지 인사드릴게요. 이거 밤에 보니까 또 멋있네요, 상당히. 박물관 또 깔끔하게 만들어봤고, 저번 시간에 그 가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예, 재료 제출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. 아마 다음날 지나면 또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. 슬슬 이제 지리개썸도 예, 발전을 할 시기가 왔죠. 자, 다음날 일단은 넘어가서 가게 지금 터 잡아놓은 거 완성이 됐을지 한번 봅시다. 오늘 드디어 가게를 오픈했어, 구리. 좋아요, 이제 한 단계 더 성장하거든요.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안내소? 안내소는 뭐죠? 2주 플랫? 누가 또 여러 명 올려나 본데요, 느낌이? 새로운 주민이 넘어올, 예, 그런 타이밍인가 봐. 자, 그리고, 뭐야, 진짜 왔어. 아이고, 얘, 난 사라해요? 약간 길거리 상인 이런 건가요? 됐어. 살 거 다 샀고. 자, 오픈한 너굴 상점입니다. 귀엽죠? 아, 넘나 커였고. 아, 새롭게 또 오픈했으니까 기념식 한번 합시다, 우리. 오늘 갑자기 이주하겠다는 사람이 3명이나? 그래, 축하해. 텐트 생활은 별로라면서 싫어하고. 가구까지 제공해준다고? 토지 확보에 가구 준비. 아, 그래서 지금 나보고 도와달라는 얘기냐, 설마? 아니, 그 눈 뭔데? 야마, 야, 스톱. 나 안 통해. 한 번 낚이지 두 번 낚여? 하하, 이 자식 이거. 이걸 여기서 이제 정으로 어필을 한다고? 너만 주면 담배는 확실하게 할게. 나한테 맡겨. 그래, 좋아. 어쩔 수 없지. 저한테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는 건가요? 그래, 어차피 해야 되는 거. 나한테 맡기라고! 이 너굴놈의 계략에, 네, 맨날 알면서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뭐라면 될까 물어봐죠? 오케이. 다리를 놔야 되고요. 아, 그럼 드디어 이제 섬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생기는군요. 오늘 또 기념비적인 날이죠. 가게 오픈하는 날에 참가해봅시다. 그럼 너굴 상점의 완공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짝짝짝짝짝짝짝. 칸초 뭔데? 칸초 너무 커였고. 이제 얘네들도 이제 너구리 구실 좀 하거든요. 아, 제가 또 마이크 받아서 한마디 하나요? 오케이. 그동안 힘써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. 이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. 사실상 그 재료나 이런 거 제가 다 갖다 바치긴 했지만서도. 야, 왜? 리액션? 이제 리액션 배우나요, 저도? 오케이. 감정을 배웠습니다. 자, 가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뭘 팔까요? 얘는 또 누구죠? 이 소닉 뭐야? 소닉, 바람돌이 소닉. 우리 자매가 뭐 도와줄 게 있으면 손을 좀 빌려줄 게 아닌데. 고순이? 아, 얘가 그 의류 쪽을 좀 담당하는 애인가 보네요, 고순이가. 옷가게도 곧 오픈하겠네. 이제 인싸로 거듭날 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. 너 뭐 파니? 밤돌아. 무 매입 서비스. 아, 올게 왔습니다. 인생 역전각 볼 수 있어요. 핵부자로 발전할 수 있는 도박 시스템이죠. 몬트코인.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, 제 전재산 몰빵해가지고 한번 떡상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말이죠, 여기 보니까 뭐 철갑상어, 백상아리, 상어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등장을 하나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 강하고 바다하고 만나는 이 지점에서 좀 상어가 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때마침 저 그림자 보세요. 도실도실한 놈이 수상합니다. 이거 한번 잡아보자. 아, 좀 이제 어느 정도 잡으신 분들은 보니까 막 겁나 커다란 물고기 잡아가지고 놀러가서 막 자랑하고 그러던데, 저도 누군가한테 한번 자랑할 만한 그런 물고기 하나 잡아보고 싶네요. 뭘 알아? 제발 잡는다 물고기. 무조건 잡는다! 어림도 없고. 아까 전에 그 길거리 상인에게서 산 신비한 벽지라고 돼 있었는데 그거 한번 깔아봅시다, 우리. 야, 이거 뭔데? 한번 깔아보자. 느낌 한번 봅시다. 어두워졌는데, 그죠? 야! 바나 초콜릿! 야, 벽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? 야, 밑에 디테일 봐. 그 은박지 디테일 봐요. 아, 맛있겠다. 그리고 사막바닥도 있는데, 진짜 사막바닥. 야, 모래인데? 아니, 순식간에 집안이 서바이벌 공간이 돼버렸어요. 야, 이거 얘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사야겠다. 이게 재밌는 벽지들이 되게 많네. 그리고 카페트도 있고.
야, 이 바닥에다 카펫 깔아니까 느낌도 나쁘진 않네. 안 그래도 좀 밋밋했는데 이거 나쁘지 않네요. 이 벽지의 장점은 말이죠, 배고플 때 한 입씩 뜯어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 이제 다리 한번 놓아볼게요. 새로운 노예... 아니 저기 입주민들 그를 위한 다리랑 집터 같은 걸 좀 만들어 봐야겠죠? 이제 다리 공사 키트 제작 완성! 현재 위치가 여긴데 보자, 좀 건너 다니기 쉬운 곳에 예 세팅할게요. 여기가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요? 여기로 합시다. 자, 깔아놨어요. 아... 설치하고 왔지. 완벽하게 말이지. 집 준비 하우징 키트 3개, 각각의 집에 필요한 가구도, 아니 가구나 이런 거 집도 내가 다 알아봐야 되는 거야? 와, 뭔데? 가구들 겁나 많이 생겼네? 와, 재료가 좀 많이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되면. 어? 야 대박, 사다리 생겼다. 사다리 있으면은 이제 그 높은 곳도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? 사다리를 만들어 볼게요. 나이사!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요 언덕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금방 가지야. 오호!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입니다. 자, 첫 번째 집은 여기다가 설치를 해줄게요. 이렇게 여기로. 일단은 오늘 할 일은 대충 해놨고, 저 안 되겠어요. 그, 너무 보고 싶거든요? 멋있는 물고기들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. 제가 지금 만반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, 그런 희귀한 물고기들이 그 마일리지 섬에서 좀 많이 등장한다고 하거든요? 거기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도착했습니다. 새로운 섬인데, 저 파워레인저 코끼리 뭔데? 안녕? 3호? 잠깐 잘 부탁해. 얘 한번 꼬셔볼까? 우리 섬 와볼래? 응. 이사 준비한다고? 그냥 얘기만 한번 해보건데 진짜 온다고? 취소 안 되냐 취소? 이렇게 좋아하는 애한테 너 다시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. 아, 에이 몰라. 어차피 주민 3명인가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. 어? 와우, 죽순. 대나무 이거 심을 수 있는 거잖아. 어 나이스. 이거 한번 베어보자. 두시. 와, 대나무 떨어지는 거 봐. 본래 목적을 살려서 자 낚시 들어갑시다. 시작부터 왕건이 하나 발견. 큰 놈, 완전 큰 놈.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. 좀 물어라. 따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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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고노 뭐 농어. 아 잠깐만 이 섬은 이 대나무 섬은 좋은 게 안 나오나 설마? 이야 올라와라 큰 놈. 까꿍. 아 또 또 농 에바야. 자 과연 와 여기 농어 맛집인가? 어? 와줘. 내가 봤을 때 여기 농어밖에 안 나온 섬인 것 같기도 하고. 아니야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. 될 때까지 한다. 필살기 좀 써야겠어. 제가 그 바지락 해가지고 만든 물고기 떡밥이 있거든요. 이거를 뿌리면은 이렇게 물고기가 나옵니다. 얘를 잡으면은 좀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요? 어 과연 어떤 물고기 가자미. 역시 이제 딱 그 손 느낌으로다가 아 낚싯대도 부러졌네. 상어! 상어가 갖고 싶다고 상어. 와우. 와 이거 진짜 크다. 어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 느낌 이상해. 큰 놈은 예! 와! 와! 뭐야 이거? 어? 오! 아니 이거 야 이게 손맛이 있네 진짜. 이만해 낚시하는구나. 딱 느낌이 이상했어요. 아 진짜 솔직히 저 포기하고 가려고 했거든요 이제. 레전드네? 이거 뭐죠? 괴물 물고기인데? 꺄! 실로켄스! 와! 실로켄스 실록 자랑하기! 짜잔! 야 더 박수 쳐 더 박수. 짜잔! 자! 오늘 요렇게 해서 말이죠 희귀 물고기 한번 잡아봤는데 아 이거 안 나오면 어쩌나 했었거든요. 다행히 아주 큰 놈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. 짜잔.
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재밌게 즐겨봤고요.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지리개 썸으로 찾아올게요.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.